안녕하세요. 윤쌤 아키언즈의 윤쌤입니다. 오늘은 K뮤즈 칼림바를 한 대 더 사게 되었는데요. 파더 칼림바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더 칼림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잘 못 뜯는 관계로 칼을 다 사용해서 잘라놓았습니다. 비닐을 생각을 못했네요. 비닐이 있다는 게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박스에 비해서 좀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똑같았으면 모르지만 설명서는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칼림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파동 무늬의 빨간 리본. 액세서리도 너무 특이한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번엔 솜털 액세서리와 나비, 솜털 액세서리 나비, 그리고 야광별. 그리고 무각인데, 이번에는 펄 그림을 한번 각인을 해봤어요. 비용을 추가해서. 제 이름이 또 새겨져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각에는 잘 몰라서 연주를 이따가 해볼 텐데, 파덕이 소리가 되게 예쁘다고 하니까 파덕이 기대됩니다. 제가 무각인 연주는 힘들어서 그냥 음계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각인으로 한번 연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무각인 연주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좀 여기다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주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